제목도 이렇게 안 좋던데, 제가 뭐 이게 국내 거냐, 뭐 국외 거냐,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좀, 지금 이일병 교수님이 여기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3, 4년 전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그 역사 포럼을 하는 걸 보고, 우리 인공지능 쪽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때 그 이일병 교수님이 옆에 있어서 당신이 좀 준비해 보시오 그랬더니 이일병 교수가 뭐또그 마음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분이 준비하고 있는 건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1년쯤 후에 들으니까 그런 거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은 적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소장이 됐는데 하여간 뭐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열흘 정도 그 미국에 앉아서 만든 거라서 자료가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하여간 이 자료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 그래서 이거 뭐 사람 이름 쓰고 그럴 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입을 또안 써줬다고 야단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썼다고 야단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 어떻게 될지를 잘 굉장히 하여간 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위원회에서 만들지 않으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급적 하여간 그 정보과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록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됐냐 얘기가 조금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뭐 우리 다 전문가들끼리 앉아서 한 거라서 제가 일반 뭐 대중 강의하는 것처럼 디테일하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뭐그 컴퓨터를 만든 이유가 인공지능을 하려고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컴퓨터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생각을 자동화하는 거죠. 생각을 갖다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이제 지가 알아서 이제 생각한 거를 작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자동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컴퓨팅 이퀄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정보과학회를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인공지능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 70년 됐는데 70년 동안에 뭐쭉그뭐이 인공지능 역사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책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우선 처음에는 굉장히 무모하게 기대를 하죠. 뭐그 누구죠? 민스키 같은 친구가 뭐 6개월이 6년인가 뭐 6년이면 뭐 뭐가 되고 뭐뭐 20년이면 뭐가 되고 심지어는 알렌 튜링도 2000년만 되면 튜링 테스트 다 통과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뭐 굉장히 약간 무모하게 그 얘기를 하고 또 연구원 사람들은 뭐저 거기나 여기나 다 마찬가지지만 약간 뭐 과장을 하죠. 뭐다된 것처럼 얘기하고 다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제 실패하고 그다음에 뭐 겨울이 오고 뭐 그랬다가 한동안 없었다가 다시 또 이제 도전을 해서 또 성과가 나오고 이런 게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일반적인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인공지능 역사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이거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우선 처음에 한 20년 뭐그 정도는 한 여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GPS죠. General Problem Solver. 이름 자체가 그렇지만, 모든 문제 다 푸는 그런 소프트웨어 만들겠다고 덤벼들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복잡도라는 걸잘 이해를 못 잤어요. 그 익스포넨셜 복잡도, MP 컴플리트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는 거, 그런 것이 진짜 얼마나, 뭐 수학적으로는 뭐 수식은 이해했겠지만, 그게 정말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한다고 뻥치고 뭐 그랬다가 이제 뭐잘안 되고 뭐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거의 동시에 컴퓨터와 거의 동시에 하면 어떤 컴퓨터보다 이제 디지털 컴퓨터보다 더 먼저 인공신경망이 이제 나왔다고 그럴 수도 있죠. 뭐그 역사 보면은 뭐 1940년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뭐그뭐 민스키 페퍼트가 뭐저뭐뭐 뭐, 뭐, 뭐도 못한다 뭐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깨갱하고 다 죽어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GPS 같은 게 프로그램 솔빙을 하나도 못하니까 현장의 문제 하나도 못해주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식 처리 시스템이 나타나죠. 그래서 야, 뭐 지식이 어떻게 생겼는가 신경 쓰지 말고 지식을 모아서
그걸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자. 그랬더니 이런 거 잘해. 그러면서 결과 보여줬는데 까무치게 놀라운 거죠. 뭐 프로스펙터 그래가지고 광맥의 탐사도 하고 뭐 환자가 진료하는 것도 뭐 이렇게 처방도 내주고 뭐 그런 식의 거로 굉장히 가서 그게 이제 그 붐을 이뤘습니다. 굉장히 큰 붐을 이뤄가지고 뭐 보시는 것 같이 그 타임 매거진의 1983년도 1호로 거기 원래 그 자리가 올해 맨 오브 이어 그래가지고 작년 동안에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을 한 사람 사진을 내는 건데 그 자리에 이제 맨 오브 머신 그래가지고 그 인공지능 얘기가 나옵니다. 컴퓨터라고 그랬지만 그냥 다 인공지능 얘기고요. 그래서 뭐 그게 아마 그 굉장히 약간 우리나라에도 아마 큰 영향을 미쳤겠죠. 타임제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뭐 많은 그 한국에 있는 식자들도 컴퓨터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처리용 시스템이 굉장히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 기대가 너무 커져가지고 일본이 나타나서 5세대 컴퓨터를 또 추진하죠. 그래서 5세대 컴퓨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깥 뒤집어놓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고 그거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 그 윈터가 와서 뭐 거의 뭐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진 않죠. 인공지능이란 너 인공지능 하니 그러면 아니 아니로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계속 그때 후까지 쓴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다 세부 영역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나는 컴퓨터 비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추럴 랭귀지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신경망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여간 그 작은 기술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착을 했지. 전체를 묶어서 그냥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지능형 기계를 만들겠다는 이런 식의 큰 얘기들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다 이제 회사를 중심으로 실증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 이제 뭐 인공지능이 모자랍니다. 하겠습니다. 계획하는 거는 다 하도 안 믿으니까 실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장 그 극적인 사건이 이제 카사로프라는 체스 마스터를 이기는 IBM의 딥블루 그것을 만들어줘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근데 뭐 그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그거의 기술은 병렬 처리의 기술이에요. 뭐 인공지능의 큰그 능력의 증가에 의해서 소양장기를 이긴 게 아니거든요. 병렬 처리를 아주 매시브하게 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실증의 그다음에 퀴즈쇼 나가가지고 그 제퍼디에 나가가지고 한 것도 뭐 그거 뭐 인공지능 자연어 검색 잘 옵니다. 아니면 뭐그 사람처럼 리즈닝 합니다 이런 얘기 뻥 쳐봤자 사람들 믿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실제로 그 대회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실증의 시대가 온 것을 보여줬고요. 그 후에 이제 거의 동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딥러닝이 이제 다시 성과를 보임으로써 지금 딥러닝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딥러닝 시대라고 그러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뭐또 딥러닝 시대가 대강 이제 그 저무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알파고도 뭐 딥러닝을 그렇게 강조할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 딥러닝의 포션이 굉장히 적습니다. 알파고는. 더구나 알파고 제로에 들어가면은 딥러닝을 하나도 안 쓰잖아요. 예? 그 증강학습으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뭐 하이브리드라는 건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인데 그 제가 뭐뭐뭐 하이브리드인지는 잘 얘기 안 하겠는데. 아까 뭐 모델 드리븐, 데이터 드리븐, 뭐 뭐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해야지만이 지능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역사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쓴 책에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한 챕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한 20몇 페이지 썼고 그다음에 그다음 미래 인공지능 어떻게 될 건가 뭐 그런 것도 그좀 썼으니까 그거 엮으면 이제 뭐 인공지능의 미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전문가들 읽으라고 쓴 책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시면은 인공지능을 큰 틀에서 조망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그 한국의 역사 인공지능 역사에 대해서도 제가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쓴게 아니고 딴 분이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인용을 한 거죠. 뭐 그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여기서는 제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985년을 한국의 AI 원년이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언론에서는 뭐 저를 갖다가 뭐 최초의 인공지능 박사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얼마나 범위가 넓고 아까 만들어 컴퓨팅 이퀄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 최초의 인공지능 박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인공지능이란 말을 안 쓰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썼든 하여간 뭐 어떻게 안 썼었는데 저는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그랬고 인공지능을 가르친다고 그랬고 뭐 인공지능 연구실이라고 학교에 연구실을 차렸고 그랬습니다. 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평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막그 뜨니까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거 그 뜨는 거를 잘 아셨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전문가 시스템이 굉장히 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마 좀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서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최순달 박사하고 정길남 박사가 저희 연구소 찾아와서 그 인공지능 하는 거좀 보자 그래서 제가 브리핑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82년쯤 된것 같거든요. 81년이나 2년쯤에.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에 카이스트가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제가 오기 전이지만. 그 해외 전문가 초청을 해서 여름방학에 그 기술 강좌를 합니다. 뭐, 길게는 뭐한 2주짜리도 하고, 근데 8시간씩 2주니까 굉장히 그 충실한 강의를 할수 있는 거는 시간이 충분히 줬는데, 뭐 저도 몇 번씩 불려와서 그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박찬모 교수님, 홍세준 박사님, 뭐 저도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인공지능이란 바람을 이제 불어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때 외국에서 유학하고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 뜨니까 컴퓨터 분야에 유학 가신 분들이 상당수가 인공지능 쪽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85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귀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해외 과학자 유치라는 그런 국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 저도 뭐 그거에 혜택 받은 사람인데 뭐그 들어올 때뭐 이삿짐 비용 다 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하고 뭐 금전적으로는 큰건 아닌데 하여간 좀 국가에서 챙겨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하여간 그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얘기 좀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 동네 나가서 우리 아들이 뭐 경찰이 지켜준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정도로 하여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그 들어와서 이제 뭐그 들어오자마자 뭐 우리 정보과학회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들을 했고 들어오자마자 금방 그해 가을에 인공지능 연구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컴퓨터학과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무슨 다른 과 교수들도 좀 있었거든요. 인공지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주로 이제 컴퓨터학과 교수들이고 애트리가 굉장히 그 인공지능 연구는 뭐실 같은 건 없었지만 연구들 중에서는 인공지능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지카이가 85년도에 그 LA에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귀국 직전인데 그때 애트리에서 한뭐 대여섯 분이 그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 LA에서 저랑 같이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트리가 열심히 했었고요. 뭐 그러고 와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다들 그냥 튜토리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튜토리얼을 했고 그다음에 뭐그 인공지능이라고 원래 이제 그 언론들이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니까 그 과학 잡지 같은 거에 뭐 열심히들 기고들 하셔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굉장히 확산을 시키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다 그렇지만 들어와서 이제 뭐 연구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연구비를 이제 신청을 하죠. 근데 과기부에서 이제 그 국가가 이제 신청하는데 인공지능을 끼워주겠다 그래서 제가 책임자가 돼서 1억 2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받아냈는데 그때 6개, 내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6개 과제가 있었고, 뭐, 얼마씩 나눌까, 뭐, 그러다가, 하여간 똑같이 2천만 원씩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준 국가 R&D 과제가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기술 개발? 아, 요거, 아, 이게 뭐, 잠깐만요. 우선 이게, 그래서 과제를 이제 이게 독점적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해서 뭐 연구 과제를 할 사람들은 뭐 굳이 과제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과제 신청도 들어온 거 이게 쭉그 목록을 보니까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한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 기술을 이용해서 뭐 도메인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또 반쯤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뭐 아마 선박 뭐 설계하는데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인공지능을 그 사람이 도구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인공지능 뭐 도구 뭐뭐를 써서 뭐 엑스퍼 시스템 뭐를 써서 뭐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그런 그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과연 그 소프트웨어 영역에 연구비가 지원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과기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그 당시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가르칠 만한 교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대학원생 면접을 보면은 인공지능 과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B 맞았네, A 맞았네, 성적이 있고 그래서 근데 반가워서 너뭐 배웠냐? 그러면은 저 인공지능 아니 그 자기네끼리 그저 응? 그 연습 문제 풀었다는 거예요. 뭐 했냐? 그러니까 뭐 유닉스 뭐 커널을 공부했다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과목은 인공지능이라고 외국 대학에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과목은 이제 인공지능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을 안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석사만 해도 웬만한 데다 교수로 갔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교수로 가서 이제 인공지능 과목을 가르치려니 이제 아주 암담하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강의 노트 그걸 다 베껴서 드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튜토리얼 형식으로 한뭐 보태도 한 일주일씩 앉아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그걸로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런 식의 거를 뭐몇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차린 중에 뭐 이게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 확산하려는 노력을 꽤나 우리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뭐 제가 보니까 한 장이 있어요. 인공지능 개론 강의 개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이게 쭉뭐다 뻔한 얘기지만 하여간 제가 그좀제 독특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제 평가 그 양식을 보면은.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25%를 했고요. 그러니까 리스브로 뭐 하는 거 굉장히 문제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리스브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접하고 뭐 그거 갖고 뭐 리스브 쉽잖아요. 배우기는 신텍스도 뭐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약간 프로젝트를 많이들 했고 그다음에 텀 프로젝트를 그룹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뭐 그게 바둑 프로그램 해봐라 그래가지고 경쟁시키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뭐제 성격에 관계된 게 있겠지만, 인공지능 그 강의 자체가 굉장히 프로그램 많이 하고, 그 프로젝트 그냥 같이 해보는 뭐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다음 교과서는 뭐 어떻게 뭐 제가 미국서 쓰는 거 갖고 와서 그대로 쓴 거죠. 그리고 뭐 학생들은 저는 교과서를 뭐 사라고 강요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의 그 교과서를 갖고 여기서 이제 발췌해서 뭐 닐슨도 있네. 그 백운하 교수, 지도 교수. 그래서 그 발췌해서 이렇게 강의 노트를 만들고 강의 노트는 이제 카피해서 학생들 다 나눠주니까 이런 식의 것들 듣고 났는데 좀 문제가 있죠. 뭔가 하여간 좀 체계도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다음에 고민해서 그때 몇 사람이 모여서 책을 쓰자고 얘기를 했는데 10년 걸린 것 같네요. 100억 쪽으로 어떻게 됐는지 제가 대학 및 대학원 교재를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 계신 그 박승수 교수님, 백운옥 교수님, 서정현 교수 일가 여기 백운옥 서정현 교수가 들어온 거 보니까 좀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늦은 때 시작된 것 같아. 90년대쯤에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모여서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딘의 그 여기 있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왜 토마스 딘이냐? 이 사람 책이 이렇게 뭐 유명한 책도 아니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 뭐 여러 가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약간 얇아요 제일 인공지능 교과서 중에서 뭐 여기 좀 뭐야 모던 어프로치 그거는 그냥 100개보다 더 높죠 전화번호고 두세 건될 정도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얇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선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섯 명이 그 영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걸 묶어서 이렇게 이제 출판사에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번역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 번역하면서 이거 괜히 약속했다고 몇 번씩이나 후회하고 막그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면은
용어 번역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일에서 뭐 게임 트리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럼 그걸 게임 나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게임 트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데 이제 그때 미리 나온 책들도 보고 뭐 DB 책 같은 것들 많이 하신 분 있는데 그것도 보면 다 중구난방이다. 어느 분은 뭐 영어 이런 그냥 쓰시고 어느 분은 또다 의도적으로 그냥 한국식으로 바꾸시고 막 그래 그랬는데 약간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더구나 다섯 명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같은 용어를 갖다가 앞에서는 다른 거로 하고 뒤에서는 다른 거로 이런 식의 그 경우도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래도 읽어보고 뭐그 용어도 통일하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자주 만났고 뭐 그래서 그런지 이 다섯 분들은 요즘도 자주 만나는 그런 분들이 됐네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휴리스틱 서치, 뭐 휴리스틱 날리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책 초기에. 근데 아 이거 휴리스틱을 어떻게 그거 어느 책은 아마 딴 분들은 나중에 저보다 늦게 하신 분인데 그분들은 그냥 휴리스틱이라고 그냥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뭐 여러 사람하고 상의한 끝에 약간 경험적 지식이라고 그랬고 거기까지는 뭐 휴리스틱 날리지는 문제가 없는데 휴리스틱 서치에 들어가서는 아 이거 좀 이상하죠. 경험적 탐색이라는 게 뭔가 이상하죠. 경험한 다음에 왜 탐색을 해요? 다 이렇게 알았으면 끝이지. 근데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려니까 경험적 탐색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이번에 제가 책을 쓰는 데는 뭐 상당히 좀 예전보다는 좀 쉽게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좀 이제 겁이 없어져서 그런지 그냥 웬만한 건내 마음대로 막그 용어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5년 이후에 그 AI의 관심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네요. 그래서 85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기사나 그런 거 논문도 많아지고, 뭐 다음에 책도 뭐 계속 인공지능 관한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1985년을 한국의 인공지능의 원년이다라고 뭐 계속 주장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전부터 뭐 요소 기술을 연구하시던 분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죠. 뭐 하긴 뭐, 뭐 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85년에 또 가서 인공지능 연계를 딱 만드니까 어느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전화를 딱 걸어서 너 한국에서는 너 인공지능을 내가 주고 있었던 거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위원장을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위원장 그냥 고문 같은 것만 하시고 위원장 하지 마시죠. 그러고 제가 그분한테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심볼릭스라는 인공지능 기계 워크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에 미국의 휴즈 인공지능 센터에 있을 때 이게 기계가 쫙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라고 그럴 때그땐 제가 좀 큰소리 칠 때가 칠만 했으니까 그래서 야뭐 기계로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IBRD 자금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심벌릭스 3600을 하나 사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게 아마 80한 6, 7년 6년 그때쯤에 아마 도입이 됐을 겁니다. 그러고 그것과 경쟁하는 회사가 리슨 머신 인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유니메커가 어떻게 관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글로벌하게 기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또뭐 젊었으니까 그냥 겁도 없이 그냥 영어로 프로포자 써서 했더니 당선이 돼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슨 머신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뭐그 당시에 뭐저 말고 쓰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 학생들하고 썼고 애트리가 이걸 갖고 있었어요. 한 대를 갖고 있었는데 뭐 애트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걸로 뭘 하면은 한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한글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뭐 입력, 출력,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언어도 이제
뭐 심벌리스는 뭐 펑셔널 랭귀지니까 그 한글이라는 게 기호를 다 한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오브젝트도 한글 그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한글로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뭐 그럴 때 이제 국내에서도 그 당시 일본에 이제 5세대 컴퓨터 붐이 불었으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뭐 이거 하겠다고들 굉장히 나섰는데. 그런 기호 처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인공지능 리즈 머신, 심벌릭스 이런 것들이 큰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망했어요. 저희 연구실은 이두 개가 커졌는데 어느 날두 개가 다 동시에 거의 고장이 나더라고요. 근데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2년 정도 쓰다가 수리도 못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참, 카이스트가 하여간 돈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죄송하게 생각,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그 후에 곧이 비즈니스가 다 망했습니다. 왜냐면, 유닉스를 베이스로 하는 워크스테이션들이 그때 막썬 마이크로 시스템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뭐, 제너럴 퍼포스고 C 랭귀지 베이스도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성이 좋아서 리스브는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심벌릭스 그것이 좀 의미가 있는. 여태까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정신없이 그냥 한국에 와서 뭐 고민을 안 하고 있었던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게 야 이거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고민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뭐, 좀, 미국서 그냥 그 좋은 직장에서 좋은 봉급 받고 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나 고민했는데, 뭐,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들어온 대부분의 저의 동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선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은, 대학 교수 자리는 여유가 있었어요. 누구나 뭐 교수하겠다. 더구나 인공지능으로 뭐 가르치겠다 그러면은 뭐 아무데나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도 뭐 대학에서도 오라고 그러는데 뭐 선택해서 제가 카이스트를 갔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컴퓨터 기술 수준은 뭐 거의 없었죠. 컴퓨터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뭐 어떻게 실험실에서 한두 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생산하고 뭐 그런 수준도 잘안된것 같고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국민소득은 한 2,500불 정도고 뭐 더구나 뭐 연구비는 뭐 얼마나 적겠습니까? 더구나 그 상대적으로 미국과 비교할 때는 뭐 굉장히 낮은 그다음에 그런 상황보다는 우선 사회 전체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이스트 연구비로 소프트웨어를 사면은 직원들이 가격 뭐야 장비에다가 렛델 붙이잖아요. 레벨 붙인다고 와가지고 CD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 이게 뭐 몇백만 원짜리야? 그러고 막그 화내고 가고 막 그랬던 그런 때였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부의 정보산업국이 그때 처음 설립됐을 겁니다. 그래서 유희열 나중에 차관까지 하신 분이 그분이 처음에 산업국장을 했었고 그분이 그래도 굉장히 정열적이라서 그냥 처음에 그래도 상당히 약간 소프트웨어 뭐 관한 연구 과제 같은 것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자리 잡았는데 뭐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뭐 저희는 뭐한 과목만 하면 됐지만 대학원만 하고 그러니까 한 과목 했는데 사립학교에 가신 분들은 뭐 가면서부터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되나 여기 보시죠. 국민소득이라는 게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150불 때 167년 67학번이니까 150불에 국민소득 150불 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다 와서 키스트에 있었는데 그때가 보니까 400불 때 유학 간다고 떠난 게 800불 때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돌아올 때는 그때 2,400불 때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장 큰그 개인적인 고민 아마 대부분 딴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무슨 뭐 기술 개발을 할까?
뭐 제가 미국서 뭐 논문 쓰고 그러던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게 어떤 큰 의미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문제를 잡고 논문 제목 테마를 잡고 쭉 했으니까, 근데 그거 계속해서 그냥 뭐 관계되는 논문도 쓰고 그러고 그 분야에 뭐 연구자로서 남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우리의 문제를 풀 것이냐,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글쎄요, 제가 스스로 저를 과학자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일본 첫 번째 위에 걸로 어떤 기술 개발하겠다. 나도 뭐, 나 베이시안 네트워크, 내가 그 말이란 그 용어를 내가 만든 사람이니까 베이시안 네트워크 계속 제가 뭐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스스로 저는 그 과학자는 아니고 저는 공학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학자의 덕목은 뭐냐? 그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 풀어야지. 뭐 그런 식의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교수 협의회 칼럼도 썼지만, 교육하고 연구의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카이스트 같으면은 뭐어저그 교육의 부담이 많이 안 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내 연구 중심으로 가고, 뭐 대학원 강의는 뭐내 연구하는 거 그냥 그 논문이랑 같이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교수들이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그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의 그 연구 교육 그 커리큘럼을 다 준비를 하고, 내 전공 분야는 아니더라도 뭐그 교육을 해야 되는 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상당히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몇 년이죠? 2085년에 들어와서 이제 한 88년, 7년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있다가, 뭐 아까 저 그런 저는 고민을 하다가, 저는 뭐 우리 문제를 풀자라는 쪽의 가치를 더 두기로 스스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 1989년 10월호 과학동아에다가 제가 우리 문화에 맞는 컴퓨터를 만들자라는 뭐 이렇게 뭐 발제문 같은 건가요? 뭐 그다음에 그런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동화 1989년 10월호인데, 이거를 뭐 어저께 권영빈 교수가 뭐 급하게 찾아서 이 커버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뭐아 그래 그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문화에 맞는 컴퓨터를 만들자 했으니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거기에 나는 기술 같은 거를 개발하는데, 뭐 연구를 하는데, 뭐 사용하는 도구 기술 같은 거, 그것들은 뭐그 당시에 뭐 히든마크 모델, 신경망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걸 써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하여간 우리 문화에 맞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문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스로 마음을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도했던 것이 이제 한국어 이해, 한국어 음성. 그거는 이제 국어 처리 뭐 이런 식으로 그 영역이죠. 자이나 처리 뭐 그런 쪽 영역이고, 영상 처리 및 이해, 이두 개의 영역이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야, 우리 인공지능을 이쪽으로 하자라는 게 아마 암묵적으로 동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글 인식, 패턴 인식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뒤에 분들은 한국식 인터페이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양쪽에 영상 처리 및 이해, 한국어 이해, 이 양쪽에 중간쯤에 포지션에서 양쪽 관계분들하고 다그 연구 협의라는 이런 식의 자리매김을 제 1989년, 90년대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처음에 정보과학회 인공지능 연구회에서 주관을 해서, 뭐 인조과학회는 이제 최근에는 인조과학회지만 초기에는 이제 정보과학회 인공지능 연구회가 주관해서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를 처음에 만들죠. 그래서 첫 1회가 이제 1989년 10월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장소도 뭐 의미가 있죠. 키스트 존슨 강당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뭐 연구의 아주 뭐 메카 같은 거기서 그걸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옛날 걸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01년도 거에 보면 13회 이런 식으로 한글 및 한국어 정보 처리 그래가지고 아주 프리시딩도 잘 만들고, 그래서
뭐 굉장히 학술대로서 그럴듯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그 한국에서 컴퓨터하고 한글 역사, 처리 역사를 조금만 검토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선 한국에 컴퓨터 처음 들어온 게 67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키스트에서 전자학의 단지에서 이제 컴퓨터실을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뭐 응용 쪽이지만 뭐 지금 생각하면 아마 유저다 그러고 전신 전화 요금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대학 입학 이력을 채점하는 거, 중학교 무시험 추천하는 거 이런 거더라고. 기업의 EDPS죠. 그러니까 뭐 봉급 계산해주고 뭐 휴가 따져주고 그러는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열심히들 했어요. 굉장히 약간 그 키스트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도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글이 필요하잖아요. 출력을 한국으로, 뭐 입력은 뭐 어떻게 영어로 하더라도 출력은 한글로 해야 되니까 라인 프린터를 만들었죠. 근데 라인 프린터라는 건말 자체로 라인 프린터예요. 라인으로 찍는 거니까. 한글을 찍으려면은 만약에 글이라는 것은 기역, 리을을 찍으려면은 세 번째 가서 리을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줄로 찍는 거예요. 약간 뭐 글씨 하나가 그냥 이게 두문두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라인 프린터가 찍으니까 하면서 그런 건데, 어떻든 간에 그게 이제 한글로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했고요. IBM에서도 그런 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가 나온 게 76년이니까, 저는 떠나요. 저는 이제 73년부터 76년까지 있다가 66년 초에 이제 나와서 떠났기 때문에, 그때 뭐 구지혜 박사인가 그런 분이 와서 마이크로 프로세스 뭐 어쩌고 해가지고 도트 프린터를 만들어서 찍기 시작했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애플 호환하는 걸 삼보가 만들어 팔았고, 뭐 IBM PC가 호환 기종이 국내에서도 만들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리안 나타나서 한글로 이메일 가능하고 그랬는데, 85년에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레이저 프린터가 처음 한국에 나왔습니다. 카이스트에서 1호 박사를 받은 이범천 박사가 참 휴닉스가 그 레이저 프린터 장사를 했었죠. 그때쯤에 이찬진이 아래 한글을 출시했고요. 저가 89년에 사오니까 저가 뭐 상업적으로 그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카피본에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85년에 왔는데 한글로 된 어떠한 문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그런 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되면서 우리가 뭐 정보강국인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산 사람으로서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이 이런 한글 문제 이거에 대해서 뭐 무관심했다 그러면 그거는 좀뭐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 인지과학회가 이제 창립이 됐는데, 인지과학회가 있기 전에 인지과학 독회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여기 있으신 분들, 젊은 이때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이런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여기처럼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이 세미나 발표 그럴 정도 수준이 다들 안 되니까 아주 뭐 솔직하게 책 외국 서적 하나 골라놓고 그걸 페이지별로 나눠가지고 읽어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이런 식의 독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인공지능 했다 그러니까 뭐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홍릉에 살 때니까 그래서 독회를 이제 거기 참석을 했죠. 그분들과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뭐 그분들이 뭐 철학, 언어학, 심리학, 그다음 뇌과학, 뭐 뇌과학 낮에 없었던 것 같고, 경영학이나 여러분들이 참여하는데 주로 이제 문과 쪽 사람들이 많아요. 예, 철학, 언어학, 심리학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관심이 끌어온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어 정보 처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뭐 제가 뭐 이런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어90 제가 5년인가요? 95년인가에 지금은 키스티라고 그러는 그 당시에는 뭐 쿠르딕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구소의 그 소장으로 발탁이 돼서 갔어요. 그래서 그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가 좀 이런 얘기하면 그쪽 사람들은 좀안 좋겠지만, 그 올림픽 전산을 하려고 그 기능 인력들을 잔뜩 뽑아놨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묶어서 아이가 뭐 어떻게 뭐 일을 줘야 되니까
논문 인덱스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과기부에서도 아 이게 뭐 연구소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뭔가 좀 새로운 쪽으로 좀 돌파구를 찾아서 좀 우리 해야 될 연구들 속에도 연구 분야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번에 이제 그 아, 인재과학 연구소를 설립을 해봐라 그 연구소를 좀 뭐 이렇게 잘 이렇게 개편을 해서 그런 식의 뭐 은밀한 그 지령을 받고 이제 제가 갔었는데 결국 뭐 실패했죠. 뭐 거의 노조들이 워낙 반대고 그러는 바람에 뭐 허지도 못하고 그 부서를 기관을 뭐 카이스트로 갖고 카이스트에서 도서관 옆에 놓고 어쩌고 어쩌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국 시행을 못했고요. 다음에 곧 97년쯤에 소프트 사이언스 국책 과제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과기부 그 연구소의 그 소장을 하니까 과기부 예산 하는 사람들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용어를 멋있게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해서 소프트 사이언스라고 했어요. 이분은 여기 이쯤 되면 안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드 사이언스는 물리화학 어? 그런 것처럼 그 뭐 기계나 뭐 생산 제조 이런 거에 기반되는 기술을 하드 사이언스라고 그러고 뭐 정보 서비스나 뭐 이런 거에 기반되는 언어 심리 뭐 이런 거는 뭐 소프트 사이언스다 이거 만든 겁니다. 이거 저 사전에 처음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 사이언스를 뭐 정보 강국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어, 기초과학이니까 그 과기부가 지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과제를 만들어서 어, 여러분과 같이 시청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인지과학회가 굉장히 그 인공지능 발전하는데 옆에서 그 형제 기관으로서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했었다고 생각됩니다. 어, 그래서 한국 정보처리 학술대회 했는데 여기 뭐 제가 그 목록을 논문 목록을 쭉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저 여기 몇 장이 되는데 제가 이걸 빼버리려고 그러다가 아 이거 나중에 뭔가 슬라이드 쓸 때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쭉쭉 적어왔습니다. 그냥 났으니까 52개네요. 52개의 이제 논문이 발표됐는데 여기 대해서 제가 뭐 써머리 정리한 걸 아 좀 52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입니다. 보시면 뭐 한국어 사전 편찬 얘기도 나오고 한국어 만능치 구축 표준화 하는 것도 나오고 문법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한글 로마자 표기, 한글 코드, 한글 자판 얘기, 한글 인식하는 사람들, 한글 워크스테이션 만들자는 사람들, 뭐 한글의 화형론의 분석, 뭐 전번에 있나요? 뭐 맞다의 무슨 뜻이냐 이게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그 주제고 그분들의 배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전자학과, 전자공학과, 뭐 심지어 물리학과도 있었고 그 언어학 쪽에서는 뭐 이익관 선생님, 이정민 선생님, 조숙관, 지상석, 김정수 연대 뭐 그 학파들하고 뭐 어 그 서울대학교의 그 언어학 하시는 교수님들이고요. 또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원래 심리학과 굉장히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또 김정호 선생님, 이정호 선생님, 뭐 정철석 교수님, 조명현, 박태진, 이강호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였었고요. 또 애트리에서도 나오고 시스템과학연구소, 삼복컴퓨터 기업에서는 삼복컴퓨터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법 뭐 지금 생각해도 뭐 굉장히 품이 있는 그런 학술대회가 첫번 1회로 열렸습니다. 제가 이건 뭐 우리 정보과학회 사람들하고 줄 얘기니까 학술대회에 소위 그 컴퓨터 학부에 그 원로 교수님들이 다 논문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카이스트의 뭐 김기찬 교수님, 조도환 교수님, 정길란 교수님, 권영대 교수님. 뭐 그다음에 서울대 김영태 교수님, 황일인 교수님, 전자과의 그 성경모 교수님, 그다음에 연세대 박기태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아마 그 40대 후반 뭐 이 정도 됐을 텐데 그 실험실에서 다 이게 그 한국어 정보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어 정보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뭐 저만의 그것도 독특한 제가 뭐 큰 의지가 있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었고 뭐 대부분 연구소들이 이런 연구를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컴퓨터 과학자들이 대체로 거기에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트랙은 이제 영상 처리 및 이해에 관한 학술 대회를 또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컴퓨터 비전이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란 말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좀
하이텍 같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고요. 영상 처리 및 예고는 그거보다 조금 소박한 그런. 그래서 컴퓨터 비전 및 학술 대회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서울대학의 이상욱 교수 하고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야 이런 거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술 먹다 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만들어서 89년도 2월에 제주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연례 행사가 돼서 지금이 올해가 33회인가 34회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정보과학회하고 이상학 교수 있는 정보, 전자공학회, 그다음에 통신학회 세 개가 공동으로 주최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저는 이름 잘 모르지만, 통신학회도 무슨 통신학회, 무슨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멀티미디어 학회 이런 식의, 그건 다 합쳐서 하간 굉장히 많은 학회, 주최에 참여하는 학회들이 대여섯 개 이상 가는 그런 식의 행사가 되고, 많을 때는 한 2,000명 가까이 모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여간 우리가 이걸 만들면서 젊은 교수들이니까, 야, 이거 발표, 구두 발표는 꼭 교수가 직접 해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고, 학생들도 와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참여를 해야 되니까 포스터 세션을 만들어서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2월 달에 제주도 가서 같이 모여서 좀 축제를 벌이는 그런 식으로 아주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신유정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정책대학원에 연구교수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논문을 쓰시더라고요. 쓰시겠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만나서 같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쓴 논문이 여기죠. The Spr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Global Winter. 그러니까 글로벌로서는 윈터를 맞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봄을 맞냐? 응?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코리안 랭귀지하고 AI 리서치 하는 사람들의 관계 이런 얘기로 이제 그 논문을 쓰셨는데 논문 히스토리 논문을 쓰셨는데 그게 여기 실려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쓴 초록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봤어요. 이 논문은 제2의 지구적 겨울, AI 겨울이 이제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1950년대에 있었던 그 자이나 처리 실패해서 나타 그런 겨울 다음에 이제 5세대 컴퓨터 프로젝트 한다고 그랬다가 실패한 다음에 나타난 이게 두 번째 겨울이죠. 그두 번째 겨울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AI가 이렇게 붐이 났느냐. 그게 이제 재미난 얘기거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한국어 처리 문제를 중심에 두고 연구원들은 그러던 이제 AI 활동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한국에서 AI의 지적 사회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써서 논문을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한 5년 지났죠. 크래프트에 온지 5년 지났는데 그때 이제 나라가 조금 이제 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ERC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은 10억씩 해서 10년을 주겠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도 아마 저도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1990년도 그때쯤이니까 저 무척 큰 돈이거든요. 근데 겁도 없이 이제 나섰죠. 그때 전 조교수였는데. 그래서 나서서 준비를 하고 그때 도와주신 분 돌아가신 권영래 교수님이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시고 하여간 선배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네. 우리는 하여간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AI를 토픽으로 잡고 그다음에 ERC 준비를 해서 여기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김기찬 교수님하고 우리 조영 아조어 여정환 교수죠? 조정환 교수님하고 두 분이 월드 교수 계시니까 두분 중에 한 분을 이제 책임자로 모셔야 되는데 실은 김기찬 교수님은 자이나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모시기가 이렇게 좀 맞죠 저 같다고
근데 민장 교수님이 약간 뭐 다 아시겠습니다. 그렇게 잘 뭐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조도환 교수님이 학교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저희가 조도환 교수님을 모시고 약간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서태에 나왔는데 그 뭐 그게 전 과학 분야, 과학기술 분야 전 분야에서 하니까 얼마나 지원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기부가 이제 힘드니까 한 학교에서 뭐 몇 개 이상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경쟁을 정말 못 하는 거야. 그때 뭐 그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된 거는 그 인공위성 그 연구센터 이런 것들하고 같이 붙어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하여간 저 여러 가지 하여간 뭐 당돌하게 나이 먹은 분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카이스트 내에서 하여간 악각되면서 해서 그 싸우고 올라가서 그분들이 그 당시 논문을 얘기하더라고요. 논문 그 책임자가 논문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뭐라 그래서 제가 그 후원기관에 자본금으로 하자고 막 그 땡깡을 놓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저희 후원기관은 KT 뭐 이런 데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만 빌리는 거지만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결정을 못하게 만들고 나가서 심사를 받았는데 결국 저희가 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그 카이스트가 그 3개를 갖고 오는데 저희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뭐 이 과제 정말 저희는 약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많은 뭐 모든 분야하고 경쟁해서 약간 저희가 따온 거고.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간 직후에 아마 받았을 겁니다. 대학 내려가기 내려가기 직전이군요. 직전에 그래서 90년에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저희 90년에 내려갔으니까 89년에 서울에서 이제 해서 다 서류 내고 그다음에 그 올라갔을 테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제 90년부터 대전에서 그 인공위성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그 케어라고 해서 센터 포 AI 리서치에서 케어라는 곳이 굉장히 그 아주 자주 이름에 불려냈고 교수님도 굉장히 열심히 오셨어요. 거기 뭐 저기 뭐 참여하신 분들 뭐 플렉시 프로젝트를 이제 뭐 당연히 약간 한국 정보 처리를 내세웠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김길창 교수님, 최규정 교수님, 서도현 교수님 그리고 저도 들어가고 이따 발표해서 오영환 교수님 한국 음성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뭐 묶으니까 밖에서 뭐 안에서 어떻게 협조가 되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한국어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런 식의 그림으로 세일즈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해서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양현성 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만들어서 계속 했고 그다음에 퍼즈 컴퓨터는 이광영 교수 그다음에 뭐 비전원은 원강한 교수가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과제 같은 걸 제대로 잘 못할 때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강한 교수는 뭐 VR, AR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방향을 잡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조동환 교수님이나 이현수 교수, 맹순희 교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에서 인기가 있던 데이터 플로우 모신 뭐 이런 거 연구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어뭐 상황이 좋아서 그 여러 기업들 한 네다섯 개 기업 같은데 그 기업들한테 이제 그 컨소시엄 피를 받으면서 그펜 컴퓨터 프로젝트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돈 연구비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이쪽 그 여러 가지 교수님들을 동원해서 같이 과제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외국 회사에서 하는 거, 외국 연구소에서 하는 것처럼 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뭐 테크니컬 리포트 발간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번호도 붙이고 뭐 그다음에 학술회사도 주관해서 하고 그다음에 막 그래서 뭐 연구비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서로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도 거기에 선진국 연구소처럼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의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를 발간해서 그래서 먼저 발간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외국 전화라도 내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럴 정도의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가 국민소득이 한뭐 6천불 때네요. 근데 하여간 뭐 제가 정년퇴임할 때 보니까 뭐 2만 8천불 됐으니까 이런 것들의 힘에 의한 게 아닌가 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 펜컴퓨터 개발 과정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삼성, LG, 현대, 삼보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그뭐 연구 결과를 이런 식의 케어 소식지라고 그래가지고 발간해서 그 사람들도 계속 보내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연구했던 건 태블릿 운영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심지어는 저희 펜까지 만들었었어요. 지금 뭐 지난번에 유명했던 그 조동호 교수도 같이 팀원이 돼서 뭐그 무선 펜도 만들어 보고 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드로잉 하는 거, 그다음에 드로잉 인식하는 거, 뭐 필기 인식, 뭐 그다음에 그걸로 갖고 응용 앱 이런 식이죠. 수학 수식 문제 푸는데 이걸 갖다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펜으로 그냥 그 수식 분수세 문제 주면 차례차례 이제 풀어가는 거 이런 식의 거를 하는 인터페이스 하는 앱도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펜 컴퓨터 지금이야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제 펜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과제를 수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광영 선생은 뭐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그 4G 원래 전공하신 분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었는데 뭐그 4G 컴퓨테이션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었는데 그걸 4G 컴퓨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거는 이제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그 이광현 교수의 아주 진짜 진목면은 이겁니다. 그거 가지고 어떤 데모를 보여줘야 될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빗자루 세우고 있죠. 그걸 뭐 리버스 펜듈럼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 이제 막 돌아다니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일직선상으로 돌아다니게 하고 거기에 이제 축이 아주 자유스러운 그 저걸 전봇 봉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접시를 깔아놨어요. 그래놓고 그거를 이제 세우라는 거죠. 이게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 외에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그 접시 위에다가 그 생쥐를 올려놨습니다. 생쥐를 올려놓으니까 생쥐가 이제 막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내믹한 상태에서, 응? 근데 그걸 이제 리얼타임으로 제어를 해서 생쥐가 움직여도 이게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걸 보여줘서 뭐 방송에서도 굉장했죠. 뭐 이런 식의 그 성과를 보였고, 그다음에 우리 양현승 교수는 뭐 휴먼 로봇. 지금 보면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게 90년이니까, 30년 전 아니니까.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뭐 시각 장치도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그 표현을 한거그 어떤 뭐 감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뭐 표현을 해야 될 테니까 다 애쉬의 판도 달아서 거기다 가지고 그래서 뭐 엑스포에서 아이가 굉장히 인기 있는 볼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의 그 해서 인공지능 센터가 굉장히 작은 한국의 인공지능을 확산하는데 90년대 2000년 사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뭐그 사이에 뭐그 여러 가지 국제 행사도 많이 했고 그 프리카이라는 거 패시픽 림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오브 AI 거기 92년도에 저서 개최를 했습니다. 90년도에 1회고 저희가 2회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하고 우리 한국서 이거 로테이션인데 뭐 그다음에 중국 호주는 이렇게 갖고 제가 스티어링 커뮤니티 멤버가 돼서 그 굉장히 상당히 오랫동안 그 학회에 관여를 했고요. 뭐 그때 하여간 저희 사기 괜찮았고요. 92년에 롯데호텔에서 그할때그 축사로 그 방위부 장관이 와서 직접 영어로 축사를 해줬을 정도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인공지능 모르겠네요. 그 연구팀들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찬바람 불 다음부터는 이제 각자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문서 패턴 인식 같은 거에서 그쪽 활동했으니까 뭐 중국 청와대, 뭐 일본 불란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익다나 IWHR 제가 자주 나가니까 문서 인식하는데 여기는 핸드라이팅 메커니즘 이런 식의 그 행사하고 일본에 가서도 뭐 일본 사람들하고 아주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잠깐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직도 이제 저희 연구실은 이제 목표는 그래 한글 인식을 했지만 패턴 인식에 관한 그 방법론을 주로 연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저 한글 완성형 그 글자 그 인쇄체 그거 인식하는 거를 신경망으로 하는 거 이런 걸 해서 뭐 논문도 내고 뭐그 여기 뭐 이렇게 뭐야 다중 신경망을 이용한 뭐 어쩌고 어쩌고 뭐 그런 식의 이름 붙여가지고 한 논문 쓰고 그랬는데
약간 이게 컴플렉스 시스템이라는 그게 학술지가 재미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요 우리가 이제 다룬 문제, 요 문제 그거를 커버 이미지로 사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뭐그 당시에 90년 그때쯤에 그 신경망에 대해서 꽤나 열심히 하는 연구실이었고요. 신경망의 학습 속도 개선이라든가 관성을 조정한다든가 뭐 드롭아웃 아이들도 저기 됐었고 웨이트 디케이 같은 거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그 딥러닝 하시면서 딥러닝 이제 요새 패키지 써서 그냥 하면 그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그냥 바닐라 인공신경망 엔진을 갖다가 갖고 저 하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그뭐그 일반화가 안 되고 그런 식의 문제를 아주 그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했다는 딥러닝에 대해서 아 이게 뭘 했구나 하는 거를 저희들은 굉장히 약간 이해하고 있죠. 그런 식의 문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 인식을 하려니까 히든마크 모델 아마 히든마크 모델 가지고 필기 인식을 하겠다고 덤빈 그룹은 아마 저희가 그 최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또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필기식만 갖고 이게 시퀀스만 갖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히든마크 모델이라는 거. 근데 그거 갖고 잘안 되더라고요. 그 구조적인 거. 이게 이제 요즘에 말하는 그 단백질 그 구조 분석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시퀀스만 쭉 갖고 DNA 시퀀스만 가지고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분석할 수 없는 거 마찬가지로 이저그 회계 시퀀스만 갖고 이그 3차원 그 2차원 구조죠. 글자의 2차원 구조를 알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그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 사용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상당히 좋은 결과도 나오고 뭐 좋은 그 방법론으로서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뭐그 사진으로 자연 내추럴 씬에서 사진 찍으면은 뭐 글씨 읽어내는 것도 탑 트랜스폼 뭐 그런 거로 보고 했죠. 그다음에 뭐 별의별 거다 했어요. 뭐 도장 인식도 하고 우리 이상한 교수가 했지만 그다음에 3차원 물체 인식, 그다음에 제스처 인식. 지금 이현규 박사 지금 뭐 PM 먹은 이현규 박사가 제스처 인식을 했고 그건 이제 히든마크 모델 연속으로 했고 그다음에 뭐 실용적인 거는 뭐 실용카드 영수증 인식되고 필기 수식 인식. 그거 굉장히 문제가 재밌고 해볼 만한 거였었죠. 오랫동안 제가 했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인지소프트라는 회사하고 이제 저희 연구실하고 굉장히 같게 돼서, 인사 기록 카드, 뭐, 그 금융 카드 같은 거 인식하는 거, 네. 고문서 인식하는 것도 저희가 했었는데, 뭐, 그 동방미디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하는, 연구는 없지만 장사를 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개발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 수출도 했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인데, 아, 이게 참 인식 그 자체가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차례차례 저희는 그냥 인식해라 그러면 차례차례 글자를 잘라서 인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 같이 이러다가 우선 그룹핑을 먼저 합니다. 같은 모양일 것 같은 글씨들을. 그 그룹핑을 모아놓고 그 그룹핑을 한 거를 전체를 한 번에 인식을 하죠. 근데 거중에서 잘못 그룹핑 돼서 들어갔으면은 그거는 검증을 하는데 검증이 굉장히 쉽죠. 그냥 화면에 띄어서 딱 아닌 것만 딱 골라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순서를 좀 바꿔줌으로써 인식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그 인식률 자체는 별거 아니더라도 인식 스루풋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굉장히 높아져서 그 수출까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우편물 인식 같은 거는 뭐 저희 그룹에서 시작을 해서 애트리에서 우정 사업도 벌리고 지금 저 김호연 박사는 결국은 이제 물류 전문 회사에 아주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물류 회사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수표 인식 같은 거에 대해서 금융 결정에서 연구실에서 이제 스타트업 하나 만들어서 이제 금융 결정하고 BMT를 했는데 저희가 1등을 했어요. 근데도 그 과제는 저희가 못 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실험실 창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봤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시간이 한 시간을 때울 방법이 없어 이런 얘기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볼릭 AI 쪽에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했거든요. 연구를 했거든요. 초반에는 그런 적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우선 지식 기반 검색, 뭐 김영환 박사는 지식 기반 검색을 해서
그뭐 KT에서 쓰는 포털 서비스 같은 데도 사용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그 프로그래밍 코드의 이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 그 코딩한 거, 코딩한 상태, 그거를 이해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동기는 뭐 간단하죠. 뭐 패턴 인식을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심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패턴 인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는 아니고 지금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패턴 인식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C 언어 강의를 했거든요. 뭐 전자과 교수들은 다들 그 C101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 컴퓨터 과목을 돌아가면서 강의를 했는데, 아, 그 숙제를 내주면 채점하는 게 완전히 뭐 수동 작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뉴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이걸 자동화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더스탠딩 뭐 이런 식의 그 주제 갖고 이제 찾아봤더니 대부분이 리스브 언어예요. 리스브 스트럭처 간단하니까 그 리스브 언어 이해하는 것들은 연구들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야, 이왕이면 뭐 C 언어 그 스트럭처를 이해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덤벼들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램 코드 구조 분석하는 것 혹시 하와이에 시간이 좀 늦게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 시간 넘은 거. 됐어? 그럼 나 끝낼 거야. 예. 끝낼 때가 됐어. 난 시간이 남아서 7분 초과하셨습니다, 그렇지. 교수님. 예, 아니 근데 그럼 이거 마무리 할게요. 됐어요. 이렇게 됐고, 예, 결론이네요. 다음이 결론이네. 그래서 하여간 초기에 인공지능 연구자는 굉장히 긍지를 갖고 일했다. 인공지능의 도입에 공헌했죠. 국내 도입하는 데 공헌했다. 근데 뭐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다. 근데도 열심히 노력했다. 뭐 그런 거 긍지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진국의 공학자로서 고뇌도 많이 했다. 선진국 거고 그 기술차도 굉장히 있고, 특히 이제 그 당시부터 아마 국내 대학이 대부분 그랬지만 뭐 논문 쓰라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했지 않습니까? 해외에 논문 내라, 뭐 카이스트 졸업생들 논문 안 쓰면 졸업 안 시켜주고 이런 식이 되니까, 야, 논문 쓰려면 우리 문제 갖고 해서 되나, 뭐 이런 식의 뭐 불안하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 문제 외면하고 뭘 하냐, 우리 산업을 선도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뭐 능력이 없어 이제 소프트 산업 제대로 잘 못한 것 같고요. 뭐 그건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또 일부 뭐또 학교에서는 뭐야 교육이나 잘해, 그래서 강의 난부 총 많이 냈기는 뭐 이런 식의 상황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프트 산업 생태계라든가 소프트 교육 그런 데서 굉장히 그 정책적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뭐 제자들이 나가서 고생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해보니까 참 이게 기술만 갖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정책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결국 제가 소프트 정책연구소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약간 그 성과는 굉장히 있었다. 좀 지금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어 처리, 한글 인식, 심지어는 주차장 관리 같은 거 우리나라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어 처리라든가 한글 인식 같은 거는 우리의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소개를 하니까 뭐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즐기는 문제로, 그것도 외국 사람들도 그것부터 뭐 한국 인식 건다고 한글 인식 건다고 논문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를 했다. 그것도 자랑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뭐 교육 봉사 이런 거 하는 데 보면은 인공지능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이런 식의 저와 같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뭐 아마 산업이 잘 나가고 그랬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통신 오신 분들은 워낙 잘 나가니까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뭐 맨날 양지만 찾아다니겠지만, 저희들은 하여간 이게 움직여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책 이런 거에 뭐 소프트 교육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3만 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부터는 인공지능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뭐 제가 고민한 일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뭐 인공지능 연구원을 만들어 봤는데 결국은 뭐 지금 좌절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또 지금 뭐 어떤 그 기업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조금 저 진짜 좀잘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좀그아 우리 정보과학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바탕을 깔고 뭐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요새 보니까 뭐 젊은 분들이 잘하긴 하는데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뭐
공동체 의식은 별로 없고 욕심은 많고 그런 분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별로 원치 않습니다. 예, 이상 저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강의 감사합니다. 네. 박수 드립니다. 네. 그 시간은 10분 초과하기는 했지만 그랬어요? 질문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한 분만. 제가 그 저 김진영 교수님 키노트 스피치를 한 시간을 부탁을 드렸고요. 그 박승수 교수님, 오영환 교수님은 45분씩 부탁을 드려서 그 시간을 제가 그 초과하셨지만 그냥 있었습니다. 혹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잠깐만 김진영 아, 교수님 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게요. 오랜 역사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신 역사에 비추어 보실 때 지금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을 더 유의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보시면은 역할이 많으셨잖아요. 사실은 교육돼야죠, 연구돼야죠, 산업화돼야죠. 나중에 정책도 관여하시게 되고 이런 거를 다 해보신 입장에서 지금 연구자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글쎄, 저는 뭐 어느 것이 옳고 그리고 뭐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저는 했지만 내가 하는 거를 너희들도 해라든가 뭐 당신도 하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그 성향이나 이거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좀 공동체 의식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정보학계 회원들한테 얘기하지만 요즘에 약간 인공지능 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은 이렇게 몇십 년을 하여간 그 정보, 그 컴퓨터 과학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정보, 인공지능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뭐 인공지능은 정보학계, 컴퓨터 과학의 그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뭐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여러분 다 카이스트 사태도 들으셨겠지만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를 글쎄 뭐 이건 내일 아니다 그러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아그 여러분 그 영역을 그잘 지키시고 또그잘 지킨 것을 또 열심히 또 후배들 또그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시는 뭐 그런 식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근데 그거는 뭐어뭐 아니 성격에 따라서 뭐그 어떤 거를 더 즐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의 그 서로 십시일반의 도움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